여기 동안행면 일로 가는데 맞죠, 형님들? 안녕하세요. 물냉 비냉 만두 다 주십시오. 왜 이렇게 시켰는지 아세요? 저 아주머니께서 저를 자극하셨어요. 물냉 소자 하나죠? 너무 저를 띄엄띄엄 보셨어요. 아, 취소 되나? 캔슬 되나요? 지금 도발에 당했어요. 한남동 동안행면 가서는 하나만 먹을게요. 왜냐면은 저 한남동에서는 많이 먹어봤는데 여기 이쪽에 이태원점에서는 많이 못 먹어봤거든요. 동안행면 진짜 맛있어요. 제가 동안행면을 어떻게 알게 되냐면 제가 한남동에 이사 왔어요. 제 친구랑 둘이 반지하집에. 그래서 집에 에어컨이 없었어요. 너무 더워서 한남동에 있는 PC방을 내려가는데 성당을 지나서 내려가는데 어느 가정집 같은데 줄이 졸라 서 있는 거예요. 뭘까? 냉면집이네? 왜 저렇게 줄이 많이 서 있지? 그만큼 맛있나 보다. 그래서 알게 됐어요. 일단은 잠깐 유튜브에 냉면 냉육수. 가격은 6,000원. 가의 길은 딱 한 번만. 보면은 이렇게. 근데 약간 한남동에 있는 데랑은 약간 느낌이 좀 다른데 뭔가. 어차피 좀 이따 갈 거니까 비교됩니다. 근데 잠깐만요. 물냉이랑 비냉이랑 거의 물이 꼬꼬 차인가? 이러면 될 것 같아. 나는 물냉도 먹고 싶고 비냉도 먹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비냉을 시키세요. 그런 다음에 차가운 육수 달라 해서 반 먹고 반은 물냉으로 먹으면 돼요. 자, 일단 물냉부터 먹어보겠습니다. 나무 젓가락 없나? 맛있는데 약간 매워. 약간 매운 스타일이에요. 제가 매운 거 잘 먹는데도 약간 맵게 약간 느껴져요. 비냉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약간 매운데? 원래 이게 이렇게 매운 거였나? 오늘 그거 진짜 맛있다. 원래 여기 매운 걸로 유명한데요? 아, 그래? 내가 많이 늙었나 보네. 2012년도에는 이거 매운 줄도 모르고 막 먹었었는데. 태물대노, 씨. 매운데 약간 맛있는 매운 맛이야. 중독되는 맛이야 이거. 만두 한번 먹어볼게요. 야, 만두는 이거 내가 못 먹었어.
한남동에서 반지하 투로 친구랑 500에 40, 20만원씩 뿜빠이에서 살던 그 시절에, 대학생 때 학교 버스 타고 다니고, 돈 없는 날 걸어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때는 만두를 엄두도 못 냈어요, 진짜로.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덕분에 드디어 6년, 7년 만에 만두를 먹어봅니다. 고기 만두요, 고기 만두. 여기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와. 한남동이 잘 사는 동네잖아. 나는 그때 만두 치킨 먹는 사람들 다 부자인 줄 알았어요. 얼마나 만두 먹는 게 부럽던지. 사람은 역시 성공하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몇 년 전만 해도 만두도 못 먹었는데 이제 만두도 시켜 먹고 부자 됐네. 이 만두 맛있게 많이 먹으려고 회계사 공부를 3년이나 했는데 진작에 방송할 걸. 성공했지. 만두도 시켜 먹을 수 있고. 사회적 성공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비록 슬리퍼 신고 차도 없고 뚜벅뚜벅 걸어 다니지만 저한테는 만두 먹는 게 행복입니다. 이게 이러는 거. 연예인 왔는 것 같은데?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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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인이에요? 아, 전 남친요? 아, 저 연예인인 줄 알고 자꾸 뭐 누구랑 누구랑 그러길래 나 연예인인 줄 알고 뭐 한두각 떠시는 줄 알았는데 전 남친. 내가 큰 실수를 해버렸네. 마지막으로 딱 계란 하나. 제가 계란은 평생 안 먹으려고 했는데 삶은 계란 있잖아. 안녕하세요. 와, 맛있네. 자, 여러분들, 일단은 여기가 이태원점에서 맛있게 잘 먹었고요. 저는 한남점으로 이동해서 또 냉면 한 사발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시죠, 일단. 자, 여러분들, 여기 한남동 동화냉면에 왔습니다. 저는 여기 옛날에 한남동 반지하 살던 시절이 있어서 동화냉면을 한 번씩 먹고 있었는데 몇 년 만에 와서 먹는데 맛있거든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진짜 오래간만이다. 자, 일단 여러분들 육수랑 무 떠왔는데 요거부터 일단 맛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똑같아. 네. 아니, 내가 솔직히 리뷰해 줄게. 솔직히 온육수는 거진 똑같아요, 맛이. 근데 냉면이 달라요. 냉면이 왜 다르냐면, 아까 냉면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이게 육수가 아까 이태원점에 있었던 것보다
육수가 더 많고요. 무엇보다 개 감동인 거는 얼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태원점이랑 다른 거는 육수가 좀 더 많고 아무래도 양이 많은 거는 이 얼음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 일단은 이거는 확실히 냉면이 달라요. 왜냐면 이게 제가 먹던 거거든. 근데 아까는 약간 육수가 짜박짜박하기도 좀 당황했거든요. 그리고 다른 점은 뭐냐면 이태원점은 후불이었는데 여기 한남동점은 선불이에요. 자, 맛있게 먹어볼게요. 확실히 다르네요. 뭐가 다르냐면 일단 육수가 더 많고 두 번째로 뭐가 다르냐면 저기 제가 처음으로 먹었던 그 한남동 공화냉면 있잖아요. 거기가 더 매워요. 여기는 좀 덜 매워요. 그 이태원점은 좀 많이 맵거든요. 근데 여기는 조금 덜 매워요. 맵기 차이가 있네. 맵기 차이가. 매운가 좋아하는가? 제가 봤을 때 맛의 차이는 확실히 있어요. 근데 그게 뭐가 더 맛있다고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내가 좀 매운 거를 먹고 싶다 하신 분들은 이태원 있는데 가시는 게 맞고 여기 그냥 여름에 더울 때 시원한 국물 먹고 싶다 시원한 냉면 먹고 싶다 하는 데는 여기가 맞는 거 같아요. 여기요? 이거? 이거 6,000원. 이거 6,000원이에요. 네, 여기가 지난주에도 봤거든요. 국물이 더 시원하고 육수를 좀 마실 때 시원해서 육수를 먹게 되네. 아까는 제가 육수를 안 먹었거든요. 고기는 없고 계란을 넣습니다. 근데 저는 계란을 제일 마지막에 먹거든요. 뭐 식초다 시다 국물인지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건 잘 몰라서. 근데 이거 맛있어요. 온육수. 온육수.
근데 여러분들 차가운 거 먹었다가 뜨거운 거 먹었다가 차가운 거 먹었다가 뜨거운 거 먹었다 하면 속 때리지 않나요? 속 안 배려요? 아, 온탕 냉탕 하는 것처럼 혈액순환이 잘 돼요? 손님 꽉 찼다, 손님 꽉 찼어. 내 조금만 더 늦게 왔으면 손님 꽉 찼겠다. 지금 6시 다 돼가니까 손님 꽉 차네요. 자, 여러분들 오늘 시청자 쏘홍보이님 요청으로 동안냉면 두 군데에서 맛있게 먹어봤는데요. 저는 일단은 매운 거 드시고 싶으신 분은 이태원에서 드시고 좀 시원하게 드시고 싶으신 분은 여기가 맞는 것 같아요. 어디가 더 맛있다는 아니고 기본적으로 베이스는 똑같은데 약간 비율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둘 다 너무 맛있네요, 여러분들. 잘 먹었습니다. 일단 유튜브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 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엉덩이로 이름 한번 쓰도록 하겠습니다.